벌레 하면 안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벌레들을 보신다면 아마 그 인식이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편견 박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벌레 탑9입니다 주제 제보해주신 이응이응이응님 고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9위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 보석 감정사에게 이 사슴벌레 감정을 맡기자 진짜 황금이다 라고 감정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을 만큼 찬란한 황금빛을 띠고 있는 사슴벌레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 다리의 끝단 과 더듬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녀석이죠. 습도에 따라 몸이 색이 변하기도 하는데 높은 습도라면 검정색으로 변하기도 한다네요. 8cm가 넘게 자라기도 하는 이 대형 사슴벌레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에 서식하는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2005년 이전엔 사육하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어 타지에선 볼 수 없는 꿈의 곤충이었지만 운지버섯을 재배한 나무를 산란나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금에서야 사육이 가능해진 종이라고 해요. 황금 사슴벌레라 이거 발견하면 오잉? 왜 금이 왜 나무 위에 있냐? 할 것 같습니다. 8위 마다가스카르 비단 제비나방. 나방하면 뭔가 못생기고 크고 징그러운 것으로 간주되곤 하죠. 근데 나비보다 아름다운 나방이 있어요. 훨씬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뿜뿜하곤 하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은 마다가스카르 비단 제비나방입니다. 유명 작가 헤르만 헤세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방이다 라고 칭했던 이 녀석은 일찍히 월드 네임드 나방으로 유명했죠. 날개가 굉장히 화려한 편인데 이 색들은 색소로 비롯된 색은 아니라고 합니다. 빛의 굴절을 통해 이런 색을 띠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기에 비추는 각도마다 다른 색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말이죠. 날개 자체를 보석에 담아 장신구로서 만들어지기도 하며 지금까지도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다는데 영접해보고 싶습니다. 7위 뮤엘러리 사슴벌레. 호주와 뉴기니에서 보이는 이 녀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벌레라는 이야기를 듣는 녀석 중 하나이죠. 보통 벌레하면 마냥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벌레에 혐오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곤충보단 로봇 같다는 느낌이 짙대요. 그렇기에 일본에서 외국 곤충이 합법화될 때 가장 먼저 도입된 곤충이기도 한 친구입니다. 무지개 사슴벌레라는 이 있으며 초록색, 빨간색, 갈색, 검은색, 보라색, 파란색, 금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띈다고 합니다. 희귀한 색상인 경우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적을 피하기 위해 온몸에 형형색색을 둘러 빛을 반사시키는 형태로 진화했으며 현재는 과거에 비해 개체수가 몹시 줄어든 상태라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6위 아크라가코아. 말캉말캉한 젤리 같기도 반짝반짝 예쁜 보석 같기도 한 외형을 지닌 아크라가코아. 중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몸 전체가 투명하고 돌기마다 촘촘히 박힌 색상으로 보석 애벌레라는 별명을 갖기도 한 종이죠. 머리와 꼬리가 구분되지 않는 정말 특이한 종이기도 합니다. 발견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 애벌레에게 나있는 뾰족뾰족 돌기들은 적들이 위협을 가했을 때 떼어버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네요. 흡사 도마뱀처럼요. 살아 움직이는 보석 아크라가코아. 이런 멋진 애벌레는 커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안 본 걸로 합시다. 5위 비단벌레. 이름에도 비단이 들어가 있는 이 벌레, 니까파든 온몸에 녹색, 금색, 붉은색 등의 화려한 광택이 나는 벌레입니다. 이 비단빛 광택은 과거부터 대대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광택이라고 해요. 과거 신라시대엔 비단벌레의 날개를 모아 왕실의 장신구에 붙이기도 했을 정도죠. 오로 이 친구는 왕의 곤충이라고 불렸으며 옥충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한반도 왕족의 역사 속에 있던 곤충이었다고 할 수 있죠. 비단벌레가 형형색색의 광택을 발산하는 이유는 겉날개에 철, 구리, 마그네슘 등의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런 영롱한 빛을 띠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임업에 해를 끼쳐 해충에 속했지만 현재는 서식지 감소 및 무분별한 불법 채집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천연기념물 496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국 고유의 종인 비단벌레, 이거 보면 로또 사야지. 4위 푸들나방. 나방에 대한 선입견을 깨준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기괴한 느낌보다는 뭔가 한번 만져보고 싶은 푹신한 외형을 가진 친구죠. 소개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푸들보스입니다. 통통하면서 새하얀 털이 복실복실 나있는 강아지 푸들이 떠오르는 나방입니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보통 털이 많은 생물을 떠올리면 정말 추운 지방에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녀석은 반전의 반전, 뜨거운 남미 베네수엘라에 서식하는 녀석입니다. 이 털은 주변을 감지하기 위해 복실복실 나있는 것이라고 해요. 외형도 외형이지만 날개를 펴도 손가락 한마디 위에 다 올라갈 만큼 엄청나게 쪼꼬미합니다. 요 녀석의 귀여움에 반해 캐릭터 인형이 제작되기도 했죠. 햄스터를 닮기도 강아지 푸들을 닮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색 애완동물로서 키우고 나는 나방이라고 합니다. 3위 피카소 노린재. 몸에 한 폭의 유화가 새겨진 듯한 외형의 곤충 줄루 허드벌레. 피카소 노린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지 사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녹색 베이스에 11개의 반점으로 비롯된 생생한 색상과 패턴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미적인 요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요로코룸 진화했다고 하죠. 근데 생긴 거랑 별개로 건들면 사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열대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하며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많아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개체수가 줄고 있는 비운의 벌레이죠. 2위 공작거미. 날아다니는 거미 공작거미. 몸에 다양한 무늬를 지닌 화려한 거미입니다. 이 거미의 수컷이 정말 유명하죠.
암컷을 위해 추는 구애의 춤이 너무 귀여워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요로코롬 뽈롤롤롤로 요로코롬 뽈롤롤로 정말 귀엽죠? 제가 봤을 땐 마냥 귀여운데 수컷의 구애 행위가 암컷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구애의 연장이죠. 그럼 구애 행위가 암컷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짝짓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암컷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부러운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거미는 평균 2.5에서 5mm 길이의 앙증맞은 사이즈를 지녔으며 다른 거미와는 달리 거미줄을 쳐 사냥하지 않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직접 사냥을 한다고 해요. 생김새도 하는 짓도 사냥 방법도 여러모로 귀여운 곤충이네요. Like Chamalom. 1위 모르포나비. 윈도우 배경화면에 종종 등장하는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한 나비 모르포나비입니다. 형광한 파랑색인데다가 최대 20cm라는 거대한 날개를 갖고 있어 판타지 느낌을 가득 자아내죠. 저는 이 나비를 보면 아바타 세계관이 떠올라요. 근데 이런 판타지한 느낌은 막 소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거 모르포나비의 색상을 추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색소가 아닌 빛의 굴절을 통해 비춰지는 색이었죠. 나비의 날개를 확대해서 보면 독특한 미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빛이 반사되고 간섭되며 이런 파랑파랑한 색상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덕에 각도에 따라 색이 현란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포 변한다 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이 멋진 나비는 아마존과 대서양의 숲에 서식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생물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점차 멋진 생물들이 갈 길을 잃는다는 점, 그리고 멸종위기에 다다랐다는 점이요. 오늘 소개해드린 친구들 중 대다수가 점차 개체수가 줄고 있죠. 이런 멋진 친구들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차님들 정말 많이 완전 세게 사랑합니다. 뿅!